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8월에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8월에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열고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 500여 명에게 여름방학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합창 공연이 인천시청에 울려 퍼집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열린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녹색 산타복을 입은 사람들이 각가지 선물을 담은 꾸러미를 직접 포장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선물 상자는 570개,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픈 마음입니다. 너무 저도 행복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함을 함께 나눈다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을 함께 하고자 해서 참석했습니다. 포장된 선물을 옮기는 건 루돌프 분장을 한 차량입니다. 570개의 선물 꾸러미는 지역 복지관 등에 전달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아이들도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선물 마련을 위한 집중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3억 6천만 원. 지역 기업과 단체 등 28곳에서 캠페인에 동참해 아이들을 위한 그린 산타로 활동했습니다. 한여름에는 후원자들이 좀 많이 적으십니다. 그래서 한여름을 이용을 해서 조금 불우한 어린아이들한테 한여름에 모금을 해서 8월 달에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에 좋은 선물을 줘보자. 그런 뜻으로 이제 시작된 행사인데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픈 지역사회의 사랑이 담겼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